물어보는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해 보내주신 질문들에 답변해드리려고 해요. 주변에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가 한 명씩은 보통은 있는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. 그냥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인 것 같아요. 에너지 뱀파이어,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.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,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.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요. 이제 누가 에너지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.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?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,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.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기빨리지 않는 방법. 저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요, 그 사람 그냥 피하는 거예요. 피하는 거예요. 힘든데 어떡해요.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자꾸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 엄마가 그래. 그러면 어떻게 엄마를 모른 척 하겠어요. 근데 또 어떡해요, 힘든데. 그러면 엄마 나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힘들어.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 못 들어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든, 아니면 적당하게 눈치를 봐서 살살 피하든, 상황들을 그냥 철저하게 피하는 거.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. 내가 그냥 과감하게, 아,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, 이제.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,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의 힘듦을 공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아니면 그냥 무작정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뭐, 방법은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,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선호하기는 해요, 개인적으로.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막 싫잖아요. 가까이 하기 싫죠.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멀리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, 아휴, 뭐래, 자꾸, 아우, 왜 저런 얘기하지? 그냥 이렇게 예전엔 들었다면 이제 막내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어. 아, 너무 피곤해. 쟤는 사람을 쪽쪽 빨아먹어. 이렇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정적 평가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, 오히려. 그 사람 자체가 날 힘들게 한다기보다.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?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? 이렇게 계속 내가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고 차라리 그걸 멈추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많이 힘든가 보네?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네? 그냥 이 정도면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? 근데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지? 내가 해결해줘야 되나?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?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. 나한테 어떤 의무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제 짊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도 싫어지고, 뭔가 못해주는 내 자신도 싫어지고,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죠. 그래서 1번 피한다, 2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딱지 붙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멈춘다.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. 내가 2번을 할 정도로 마음 근육이 좀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2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아직 나도 너무 힘들어. 그냥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너무 잘 지치고 피곤해져. 그러면 1번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옛날에 1번을 선택했고 지금은 2번을 선택해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.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상대하든, 그러니까 결국에는요, 누구를 상대하든,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, 그것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하죠.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마음 근육이잖아요. 마음 근육이 단련이 되면 누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건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고요. 영향을 덜 받는 과정에서 내가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? 그건 날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고. 스스로한테 어떤 걸딱 정해놓고 강요하지는 마시고,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. 제 얘기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. 그러면은 연락을 피할 수도 있죠. 그냥 씹어버리는 거죠, 뭐. 그리고 나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죠. 근데 어떤 날은 마음의 그릇이 막 여유로워졌어. 너무 편안해, 오늘은. 그러면은 내 기를 쪽쪽 빨아먹는 상대를 보면서, 아, 이 사람이 내 기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를 이 사람한테 주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, 그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,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처하는 방법, 간단하게 두 가지 소개해드렸어요. 블로그, 카페, 인스타그램 링크 다 아래 설명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. 평온하세요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